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아래 도수표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수치의 처리는 자, KS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평균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치를 구하라. 되어 있고, 2번에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도록 하죠. 자, 평균치를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극구간을 구하라, 극구간의 누적 도수를 구하라, 상대 누적 도수를 구하라. 역시 여러분들이 2차에서 처음 보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여기 극구간이 있습니다. 극구간은 급의 경계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도수가 있는데요. 자, 이 도수가 극구간이 있고 이제 도수가 있고요. 쭈르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또 상대 누적 도수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아,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요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죠. 도수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평균치를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극구간 도수 나왔다는 이야기는 도수 분포표로 우리가 풀이를 하라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도수 분포표를 우선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도수 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자, 급의 번호부터 해서 그다음에 극구간 도수 U, F, FU 제곱. 자, 요까지가 기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앞선 시간에 첫 강에서 그럼 이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뒤쪽에 있는 것은 어떻다?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시죠. 자, 7, 8, 9까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급의 번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스터지스의 방법과 간편법,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앞에 나왔던 것이 반복됩니다. 그죠? 우리가 벌써 1강하고 2강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라운드가 반복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 중첩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그나마 쉬운 것이죠. 다 우리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새로운 문제라면 다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품질 경영은 어떠냐면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시면은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앞에 것이 뒤쪽에 영향을 받아서 좀 쉽게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리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차를 혼자 공부하셨는데 기초 없이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하셔서 지금 2차만 등록하시는 분들은 1차를 다시 들으십시오. 자, 어떤 말이냐면 1차를 저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1차를 강의를 듣고 기초를 다져서 합격을 하고 1차 합격을 하고 지금 2차에 왔을 때는 이분들이 이미 예, 실력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근데 1차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고 특히나 기출 문제만 보고 답을 달달 외워서 합격하신 분들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은 제가 손으로 표현하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하고 기출문제 보고 공부하신 분들하고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2차에 가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 1차 때 배웠지요. 이거 넘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차 때 대충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증이 550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수리가 많은 것이 뭐라고요? 자, 품질 경영입니다. 건축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에요. 수리가 가장 많은 것이 품질 경영입니다. 이 과목이 가장 수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가 없이 지금 2차까지 그냥 제 강의를 등록하고 오신 분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1차를 가셔가지고 1차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2차 공부하는데 1차 때 그 기초적인 파트를 다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양 많습니다, 지금.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 아닙니다. 반드시 1차를 다시 등록하셔서 1차의 기초를 다지고 오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2차 계속 떨어집니다. 1차 한 번, 2차 두 번, 2차 세 번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1차 듣습니다.
자, 잔소리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한번 아까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라운드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수분포표를 작성하는데 X바 앞에 나왔던 거죠, 그죠? XO 플러스 시그마 X분의 시그마 FU 곱하기 H 해서 X바 S제곱, 자, S제곱 N분의 라지 S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H제곱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제4급 도수분포율 해서 또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수 때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예, 답을 적으시오, 작성하시오, 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섯째 자리까지 다 적어두고 있는 것이죠. 자, 제4급의 도수분포율을 봅니다. 이 도수분포율은 어떤 거냐면 총 데이터의 수분의 fi 곱하기 100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 같은 경우에 지금 n이 총 101개가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적 도수 중에서 101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4급의 도수 분포율이죠. 제4급의 총 데이터 중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4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 15개니까 이 15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율이니까 분포율, 확률이니까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이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쉽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제5급까지의 누적 도수는 몇 개이냐 이렇게 했죠. 5급까지의 누적 도수,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의 누적 도수, 이거 다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더하기 뭐 5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24 하면 되겠죠. 근데 누적 도수, 여기 일부러 이렇게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제가, 그죠? 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했는 게 58입니다. 그래서 58 나왔던 거고요. 제6급의 상대 누적 도수는 n분의 시그마 fi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거는 누적, 자, 도수 분포율은 100을 곱했지만 여기는 100을 곱하지 않았죠, 그죠? 101분의 79입니다. 자, 79, 6. 자, 여기에서 79죠, 그죠? 누적 도수, 상대 누적 도수니까 101분의 79까지만 적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보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n 입구로 100인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결과 정규분포 모양이 되었으며 X바, S, Q, 얻어졌다, 규격이 있고 치우침, 바이어스를 고려한 공정능적지수 CPK 밑줄 같습니다. 치우침을 고려한, 바이어스를 고려한 CPK, 우리가 앞에서 1차 때는 CP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CPK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CPK. 자, 이 CPK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K 6시그마분의 T입니다. CP는 6시그마분의 T지만 CPK, 치우침을 고려한 CPK 값은 1-K가 앞에 곱해집니다. 자,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그림 자체가, 분포 자체가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이렇게 예쁜 분포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되었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갔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자, 치우침도 공식 외우셔야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n-x바 나누기 2t 이렇게 되고요. t는 규격의 상한 마이너스 규격의 한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규격의 상한 45.5 더하기 2를 하면 47.5, 45.5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43.5 이렇게 될 것이고, 나누기 2.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 m이 45.5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45.5가, 예, 여기 있죠, 그죠? 45.5. 45.5에다가 기준을 기준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x바가 있습니다. 이 x바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죠. 44.873 이렇게 됩니다. 44.873.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0.3135가 되고요. 0.313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뭐 하면 0.31350 나올 겁니다. 그죠? 0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요. 0이니까. 그 다음 뭐 중간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0.31350 넣든지 만 넣든지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풀이를 하시면 0.78368이 됩니다. 0.78368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공정능력은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했는데, 공정능력 여러분들 아시나요? 1.67, 그 다음에 1.67, 1.33,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뭐 0.67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0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어지죠. 그죠? 여기서 결과만 보죠.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3등급 부종으로 판정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